자, 여기는 소풍 빠지입니다. 소풍 빠지. 오늘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 팀이 엠티를 왔습니다. 나 이게 큰 빠지. 백선배. 백선배입니다. 우리 연출님이죠. 오호. 현민이 우리 주인공. 최동석 역의 한현민입니다. 자, 포장마차 주인이죠. 자미. 자미 자미 예뻐요. 곧 새 신부가 됩니다. 옆에 정진우. 구강이 이쁜 친구. 좋다 리더. 역시 깔끔해요. 자, 오늘 곁다리로 양경태. 곱사리. 곱사리 오늘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곱사리 든 기분입니다. 아, 좋아요. 저렇게 하면 성인의 농구대가 있고. 아, 이제 괜찮아. 공익이. 아, 경태도 여기 자주 왔었구나. 예. 네. 공익이야? 자. 뭐 이게 이름 뭡니까 형님? 앙드레 꿀레. 앙드레 꿀레래? 꿀레. 아, 꿀레. 야. 아! 뭐야? 야! 형님. 오늘을 기억해.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 딱 찍. 나중에 먹으면 훅 다 머릿속에서 먼저 먹으니까. 삼겹살 먹방. 삼겹살 먹방. ASMR. 와, 이거 잘생기게 보인다. 왜 안 예쁘고 가냐? 되게 삼겹살 기름이 쫙 빠져서 너무 맛있어요. 삼행지 3. 3. 뭐 눈을 띄워주세요. 3. 삼치김에 들리. 겹. 겹치김에 들리. 살. 사랑합니다. 야, 사랑합니다. 와, 좋습니다. 역시 우리 최동산. 최고로 멋있는 동 동석이가 되길 바란다. 석 석가모니. 석가모니 아멘까지. 아멘. 석가모니 아멘. 동해를 삼에 싸워서. 아, 우리 오늘을 기억해. 희수 형입니다. 희수. 마늘 넣고. 어머, 너무 맛있겠죠 벌써부터. 아, 우리 수현이는 엄청 잘 먹어요. 밥을 한 두 공기씩 먹습니다. 와인까지. 야. 먹을 줄 아는 수연이었습니다. 삼겹살에 된장을 넣고. 와, 기술이다 이거. 요거 기술. 어, 모 셰프가 개발했다는 건데. 와, 이걸 끝내줘요. 시간 절약 경 테크놀로지. 안녕하십니까. 사실 먹방계 원조. 원조죠, 진짜 원조. 아, 원조. 깻잎. 다음. 깻잎. 고양이는 깻잎. 고추. 보통 먹방은 음식을 입에 갖고 가잖아요. 네.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입을 음식으로 가져가서. 발상의 전환이군요. 여기서 직접 재배한, 저기서 바로 따온. 어, 거기서 바로 따온 거야. 쌈장. 나중에 한번 또 깔끔하게. 알포인이에요. 어우, 이쪽만, 얼굴 쪽만 보이시는데. 딱 보면 알아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노래 잘해요. 예? 네? 수영하는 사람이 노래 잘한다고. 수영하지 마라.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하는 사람이 노래 잘한다고. 확대했지? 자식아! 노래 진짜 잘한다. 노래 Remember you. 오케이. 힘내시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인생의 오르막길 그리고 내리막길, 그 다음 오르막길, 그 다음 내리막길. 옆에 양반 좀 벗어라. 미소 기억해. 아, 양반 얘기를. 야, 양반, 야, 양반 좀 먹고 해. 양반 좀 치고 몰라. 어, 좋아. 오, 잠이 좋아 오늘. 다 같이 나 이제 사람들은 모두 우리 보고 웃곤 하지요.
왔을 때는 화도 내지요. 내가 웃길 땐 말이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우리 서울에는 설레는 마음이야. 꼬마도 후래, 꼬마도 후래. 사슴에게 꿈과 희망을. 대현이! 사랑주고 싶었죠. 자, 가사 틀리지 마세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래 먼저 봐도 웃긴 사람들. 웃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웃다 울다 웃는 개그맨 코드 걸렸구나. 아. 그거 아니에요? 좋았어. 오케이. 여기 네. 앉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들어와. 들어와. 아, 오, 오! 아! 자, 여기는 소풍입니다. 경기도 가평. 오늘을 기억해 팀 MT였는데요. 다들 타고, 저하고. 전 팀이 아니에요. 경태가 빠지가 오고 싶다고 해서 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니요. 빠지면 왔잖아요. 하지만 내 뒤에 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MT 왔는데 어떻습니까? 싫어요. 나도! 아니,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장소 언제, 어디로 가요? 언제? 아니 모기가 아니 모기가 물어가지고 양경태 팔을 세게 쳐갖고 이렇게 있는 이거 이렇게 세게 치수 모기를 이렇게 세게 친다고? 웃기지. 어디 가시냐? 저요? 홍콩 가보고 싶어요. 잠깐만. 가까워서 괜찮다는. 홍콩 진짜 가고 싶은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홍콩. 홍콩. 홍콩 한번 가보죠. 홍콩 갑시다.